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는 도니 버밀리언,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노수종을 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000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불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니, 둘 다가 아닐까요?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빠져나가면서 수종을 남긴 것 같군요. 버리디아를 위해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종을 채취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수종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 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저게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저기, 조심해. 저기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또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75%나 더 남았다는 말이지만요.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공격해라!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끔찍한 소식입니다. 일꾼 하나가 저희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군요. 과한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용암 활동으로 흥분한 용암 보령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령관이 지금 막 일꾼을 잃으면서 소중한 화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모두 준비해라.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 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보령룡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군요.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네라진, 검을 밝혀라.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 일을 해냈군요. 시간을 멈추겠다. 저게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보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치솟는 마그마가 상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저기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용왕 도룡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용암 본출이 일단은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 정지 중이다. 적을 쳐라. 사령관의 일꾼들이 빨리 수정을 채취해야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채취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네라짐, 검을 밝혀라.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테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용암 고령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시간 회복된 동안 적을 쳐라!
하면서 화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안타깝군요. 네, 물론 일꾼의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불길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암이 또 한 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허경영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비록 용암용은 사라졌지만 용암용이 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꾼들이 수종을 수집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종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자치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